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드디어 임신월로 넘어왔고요. 예, 새벽 4시 13분부터 임신월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 입추에 들어와서, 모인일 이틀째 날인데, 더위는 조만간 가라앉을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기해년, 임신월, 모인일인데, 임신월을 한번또 이틀째 날이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제가 참 이걸 오늘 이 칠판을 좀안 써보려고 프로그램으로 이것저것 좀 테스트를 또 해봤거든요. 그런데 만족스러운 사운드라든가 해상도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프로그램으로 판사를 대처할 수도 있는데 뚝뚝 끊기고 녹화를 하는 도중에 이게 무료 프로그램이라 그런가? 이게 아, 녹화 도중에 오류가 뜨면서 날아가는 부분도 좀 종종 있었어요. 예,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냥 당분간은 좀 불편하더라도 다시 이 칠판 프로그램을 써야 될것 같아요. 그냥 수동으로. 어쨌든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내용이 정말 중요하죠. 예, 저는 내용으로 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것은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기해년 임신월 무인일이죠. 예. 무토, 임수, 경금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놨어요. 신월이다 보니까 신월은 신유술의 제일 앞에 튀어나온 아이죠. 가을에 맨 앞에 와서 맨몸으로 지금 에너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기둥 보시면 임신월이죠. 임수가 여기도 들어있죠. 보이시나요? 네, 이 원령 안에 들어있어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가 결합돼서 신이거든요.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30일이잖아요. 30일이 하루하루가 똑같나요? 그렇진 않죠. 계절이 사계절 있는 것처럼 30일도 하루하루 1일부터 쭉 다르단 말이에요. 무토가 7일이 있을 것이고, 임수가 7일이 있을 것이고, 경금이 16일이란 말입니다. 얘가 본질은 경금이에요. 그런데 임수가 지금 튀어나와 있죠, 위에.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일간 중심으로 저희는 일단 중심을 잡고 해석을 해보기로 했잖아요. 예, 이 오늘의 운세 테마는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일간별 운세예요. 100%는 아닙니다. 월지 중심으로 봐야 될 때도 있고요. 다 다르죠. 사람들마다 사연도 다르고 오행도 어떻게 치우쳤는지 몰라요. 어쨌든 일간 중심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지금 약속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운세가 잘 맞다 이러면서 하루하루 막 거기에 대입해서 휴가 계획까지 세우시고 댓글 보면 저 조금 이제 기쁘기도 한데 걱정이 살짝 들 때가 사실 많아요. 너무 운세에 막 빠져드시는 분들 보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제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운세는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예. 절대로 이 사주가 인생이 아니에요. 사주가 내 삶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당연히 틀려야죠. 자, 볼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오행 상생표를 적어놨고요. 지금 보면 뭐 편재, 겁재 뭐 이런 걸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 봤을 때요 방향으로 생해 주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그래서 수는 나한테 재성이 되고 토는 나랑 지금 오행은 같지만 얘가 음량이 달라서 제가 겁재라고 적어놓은 것이고요. 해수는 저희가 양으로 적었거든요. 겉으로 표기를 할 때. 예, 그래서 음량이 같기 때문에 편재라고 적은 것이고요. 얘도 지금 지지 쪽이 전부 양이에요. 그래서 식신, 편관 이렇게 다 적어놓은 부분이고요. 금은 식상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량이 같기 때문에 식신이라 적어놓은 부분이고 임목은 목기운인데 이건 관성이잖아요. 유일하게 비견겁제를 지금 칠수 있는 아이고. 근데 음량이 같아서 편관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토는 12운성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병화랑 같기 때문에 병화는 사오미에서 가장 에너지가 활발하고 그 앞에 있는 임묘지인에서 장생지, 목욕지, 관대가 되기 때문에 이는 장생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빨간색 지금 보시면 신이 제가 병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오미에서 가장 셌으니까
걸록 제왕 쇠를 거쳐서 그 다음은 병사묘가 되죠. 가을에 병사묘가 되기 때문에 신에서 병지가 되는 거고요. 우리 해자축에서는 이제 자야죠. 그래서 절태양이 되어서 해자축에 해니까 절지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빨간색은 12운성을 일간별에서 볼 때도 할 수 있는 거고 12운성을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각 기둥별로도 볼 수가 있어요. 기토가 해수에서 뭐가 되는지 임수가 신금에서 뭐가 되는지 이걸 또 각 계절별로 적으면 빨간색 글자를 제가 또 지우고 다르게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 기토는 해수에서 뭐가 될까요? 태지가 되는 것이고 임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신은 신유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임수는 해자축에서 가장 걸록 제왕 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선 또 장생지가 되는 거고요. 무토는 병화랑 같다고 했어요. 비슷하게 가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임묘진에서 장생지, 목욕지, 관대지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장생지가 맞아요. 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12운성 기초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 난 정말 모르겠다. 유튜브 영상들 봐도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강의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네, 밴드 카페로 오시면 강의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번 10일에 몇 분 모이세요. 그래서 토요일에 강의 나갈 거예요. 9월에도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하루 특강으로 들으시는 거지만 하루라도 듣고 싶으시다면 저렴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인의 일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 아래쪽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있어요. 본인의 일간 보는 방법, 그리고 만세력 보는 방법, 네, 그 링크 확인하시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갑목부터 시작할게요. 네, 갑일간 분들은 오늘 음량이 같죠. 그래서 편재예요. 토는 편재가 되거든요. 토니까 재성이 돼요. 목 입장에서는 토금 수목화이기 때문에 편재가 걸록지에 앉은 날이고요. 왜냐하면 갑을은 봄에 걸록지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편재가 걸록지에 앉은 날이고 갑 일간 분들한테는 금전운이 매우 좋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활기차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날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을 일간 분들 보겠습니다. 정재가 되고요. 제왕지에 앉은 날입니다. 금전적으로는요. 큰 것을 얻고 작은 것을 희생을 당합니다. 즉, 뭐 오늘은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더 빵빵한 카드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는다거나 혹은 연봉이 오른다거나 어쨌든 금전적으로는 자잘하게 뭔가 손해를 입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승진을 했어요. 아니면 연봉이 올랐어요. 근데 커피를 쏴야 돼요. 그러면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는 것이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금전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을 일간 분들이 오늘에 겪으실 일이 그 운이 되겠습니다. 자, 병화 하겠습니다. 병일간 분들은 지금 음량이 같잖아요. 이게 이제 토기 때문에 식상이 돼요. 근데 음량이 같아서 식신이고요. 식신이 장생지에 앉은 날입니다. 사업장에서 혹은 직장에서 본인한테 딱 맞는 일을 찾으시거나 포지션을 얻게 되는 하루예요. 이제 좋죠. 우왕좌왕 방황하셨던 분들도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가 들어오는 날이 됩니다. 자, 이제 정화분들 볼까요? 정화일간분들은 이건 또 음량이 다르죠. 그래서 상관이 사지에 앉은 날이에요. 본인의 생계에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철학적이고 굉장히 염세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는 날입니다. 힘 빠지는 날이에요. 어쩌면 주변 사람들에게 술 한잔 하자고 메신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무토입니다. 무토 입장에서는 같은 글자가 왔죠.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고요. 병화랑 같은 12운성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병화랑 똑같은 장생지라고 해요.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와요. 오늘은 도와주고 힘을 보태주는 사람들이 모이는 하루입니다. 사는 얘기를 들려주면서 안부 인사를 건네러 오신다거나 아니면 제사가 있어서 그 제사를 음식 같은 걸 이제 보태주러 오시는 분들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무토분들은 남들의 도움이 들어오는 날이고요. 자, 기토분들 볼까요? 오늘은 겁재가, 기토한테 무토는 겁재예요. 겁재가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봄의 흐름이 끊겨요, 기토분들은. 예. 왜? 어떻게? 주변 동종업계, 경쟁자, 함께 일하시는 분들, 가까운 동료들, 나를 지켜보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꺾입니다. 일적인 흐름이 끊기는 날이에요. 네, 그분들도 돈이 없으니까 본인에게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좀 우울할 수 있습니다. 경금 보겠습니다. 예, 경금 입장에서는 얘가 토기 때문에 경금을 도와주는 아이거든요. 이 토가. 예, 인성입니다. 근데 음량이 같죠? 편인입니다. 편인이 절지에 앉은 날이고요. 학생분들은 학업을 잠깐 멈출 수가 있어요. 학업을 중단하게 되시거나 다른 방향으로 일을 바꾸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자,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 일간분들은 정인이 태지에 앉은 날입니다. 어차피 캔슬되거나 비전이 없는 일들, 학업 등을 손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수 있습니다. 임수 보겠습니다. 네. 임수 일간분들은 편관이고요. 이게 관이 돼요, 흑이. 예, 토가 흑인데 이게 관이 되는데 음량이 같기 때문에 편관입니다. 편관이 병지에 앉은 날이고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어떤 일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시거나 누군가를 간호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신다거나 진단서를 떼러 병원에 가신다거나 본인의 일로 방문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파서 가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실 수가 있어요. 병원 기관에 방문하실 수도 있고요. 계수 보겠습니다. 계수 일간분들에게는 이 토가 관성이 됩니다. 그것도 정관입니다. 왜냐?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목욕지에 앉은 날입니다. 계수분들에게는 인이 목욕지가 됩니다. 예. 정관은 여자분들에게 관이니까 남편이죠. 남편이 잘 차려입고 외출하게 됩니다. 불금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니라면 남자친구가 뭔가를 풀 메이크업처럼 안 입던 옷을 입고 나타나거나 아니면 뭔가 잘 차려입거나 아니면 과하게 뭔가를 꾸미는 형태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해 봤습니다. 임신월로 넘어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임신월 전반적으로 또 일간들을 또 30일치를 한꺼번에 또 운세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따로 제가 최종 화면에 카드를 넣어 놓을 테니까 마칠 때그 화면 보시고 클릭해서 건너오시면 돼요.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제 이 무료 칠판을 안 쓰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 프로그램 좀 계속 좀 찾아볼게요. 안 끊기고, 좀 사운드도 좀 빵빵한 거. 이게 PC 연결하는 마이크가 없네요. 제가 지금 샀던 것들이. 전부 스마트폰 연결용이에요.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 보내시는 분들은 휴가 잘 보내시고요. 집에서 쉬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